나 이거 굉장히 불리한 자리예요. 자르겠습니다. 신혜원님이 큰 바위를 다그 상태에 자르겠습니다. 손 한번 모아주시고. 조격신당이 100일을 맞았습니다. 예로부터 귀한 아이가 무탈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날이 100일입니다. 제가 창당하겠다라고 하자 당시 아는 사람 모두가 말렸습니다. 여의도 사람들, 정치를 좀 해봤다는 사람들, 평론가들, 기자분들 거의 다 조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공학으로 판단하지도 않았고 주판화를 핑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길 없는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는지요? 3년은 너무 길다. 조국혁신당 창당의 기치를 내걸었던 날이 3월 3일입니다. 창당의 가시밭길을 영혼까지 다해 꽃길로 만든 동지들. 전국에 당의 씨앗을 심고 애지중지하셨던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당원 동지들, 옹알이하고 일어서 걷기 시작한 혁신당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거운동 개시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한 석이라도 얻겠어? 조국 얼굴 봐서 두 석은 되겠지? 그래도 세 석은 될 거야. 그러나 국민들은 저희의 진정성을 믿어주셨고 저희가 세운 가치와 비전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12석을 얻어 원내 3당이 되었습니다. 제 3당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선거를 하면서 여러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 등 저희 공약을 믿어준 국민이 계셨기에 사람도 모자라고 돈도 부족함에도 12석을 얻었습니다. 공약을 충실하고 빈틈없이 실행하겠습니다. 둘째, 날마다 혁신하겠습니다. 거대 정당을 추종하거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이익을 얻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혁신당을 새로운 진지로 삼아 모여들고 지원해 주신 당원과 국민들께서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늘 혁신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셋째, 사람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국민 뜻만 따르던 좋은 정치인,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바른 정치인, 옳은 것을 국회에서 관철해내는 강한 정치인, 저희 혁신당에 필요한 인재들입니다. 이런 인재들을 두루 모으고 혁신당 주인이 될 주권당원들을 모아 돌잔치 때에는 더 단단한 정당으로 찾아뵐 것입니다. 예인선과 쇄빙선에 조국 혁신호 엔진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꿈과 지지, 성원이 필요합니다. 벌써 100일이 아닌 이제 100일입니다. 백척 간두에서 진일보 했더니 국민들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두려움 없이 진일보 또 진일보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중앙당과 시도당 당직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더 힘을 냅시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